당신의 오늘은 안녕하신가요? 고민 상담 토크쇼 안녕하세요. 와. 네, 혜나 씨 잘 지내셨어요? 네, 잘 지냈습니다. 이제 네. 날씨가 흐린 날이 거의 없어요. 오늘도 날씨 오늘 근데 날씨... 저는 날씨에 따라서 기분을 많이 타는 편이어서 날씨가 좀 중요해요. 근데 네. 요즘 이제 오늘 특히 네. 진짜 초여름의 느낌이 너무 훨씬 나더라고요. 저 오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죠? 차에 에어컨 들고 왔어요. 네, 약간 반팔 입어도 될 것 같은 네, 그런 날씨. 긴 바지가 너무 더워서 그죠? 지금 저도 몹시 더워하는 네. 중입니다. 그럼 저희는 오늘의 사연을 한번 네. 또 읽어볼게요. 오늘 사연을 한번 네. 확인을 해볼게요. 오늘 이거는 혜나씨 친구분이 네. 한번 사연이라고 제가 읽을까요? 아니면 혜나씨가 읽으실래요? 아, 여근씨가 한번 읽으면서 제가 한번 네. 해보세요. 네. 아 귀여워. 되게 귀여운 사연이네요. 그쵸. 되게 이분 말투가 실제로 이럴 것 같은데 읽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요즘 시험 기간이나 그런지 공부 빼고 별게 다 재밌어요. 그래서 공부하다가 종종 잡생각에 빠지기도 하는데 요즘 그렇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대학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? 과제에 치여서 머리가 지친 걸까요? 교복 입고 학교 다니던 시절도 그립고 어렸을 때 공부도 안 하고 떡꼬치 들고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때도 그리워요. 요즘 노래 들을 때도 어렸을 때 즐겨보던 만화 주제가를 다시 듣곤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해줘요. 추억팔이 하지 말래요.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저 비정상인가요? 라고. 시험 기간엔 공부 빼고 다 재밌죠. 그건 진짜, 진짜 팩트인 것 같습니다. 네. 안 보던 드라마 정주행하고 그러니까요. 진짜 이제 시험 이 사연을 받은 지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돼서 그때는 막 한창 시험 기간이었을 때인데 이 지금 녹음하는 시기나 아니면은 그래도 방송 나갈 시기쯤이면 그래도 청취자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시험 기간은 아마 네. 아닐 건데 이제 추억팔이를 자꾸 하고 싶은 게 문제가 되나요? 그러니까 이런 네, 그죠. 공감을 해달라 약간 네. 이런 느낌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네. 아, 영은 씨는 어릴 때 생각 많이 안 나요? 대학교 들어와서. 맞아. 중학교 때 시험 끝나면 꼭 영화 보여주잖아요. 아, 맞아요. 약간. 지금은 그런 게 없어. 시험 끝났다고 지금... 영화 보여주고 막 그런 거. 바로 풀 수업을 하시더라고요. 네, 바로 그냥. 시험 봤죠. 자비 없이. 시험 봤죠. 오늘부터는 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약간 바로. 바로 하시는데. 교수님이네요, 김 교수님. 네, 네.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시험 끝나면 이제 영상 같은 것도 좀 보여주시고 그러니까요. 영화도 보고 했어서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요. 맞아요. 그런 약간 소소한 네, 학교 네. 기억들이 저도 참 이렇게 특히 대학교 들어와서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특히 어떤 게 주로 생각나세요? 뭐 그냥 진짜 사소한 거라도 영은 씨 말처럼 뭐 그냥 학교 끝나고 친구들끼리 놀던 거나 아니면 저희 되게 생각보다 고등학교까지 되게 뭐라 했지 순수하게 놀았거든요. 운동장에서 놀고 약간 뭐 산책하고 네, 산책하는 것도 하고 막 저희 심지어 야자 때 막 달리기도 하고 그랬어요. 뭐지 경주도 하고 저는 철봉 매달리기랑 자전거 타고 이게 진짜 불변의 법칙인 게 공부할 때는 이런 것도 다 재밌다니까요. 네. 그렇죠. 네. 만화 주제가 네. 어렸을 때. 영은 씨 어렸을 때 만화 주제를 많이 보셨어요? 만화? 그게 만화는 아닌데. 네. 마법전사 미르가온 이런 게 있어요. 아, 그거는 저도 봤어요. 예, 네, 마법전사 미르가온은 제일 좋아했는데. 네. 그 약간 저도 많이 저 그 칼도 갖고 있었고. 거기 나오는 그 팍 하면은 슝 소리 나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몰캉몰캉한 캐릭터 같은 것도 있어요. 이렇게 뭐 갖다 줘 하면 얍하고 갖다 주는 그런 이렇게 조수 캐릭터 같은 것도 있었는데 네. 그거 장난감 이렇게 어린이날에 하나 이렇게 생일날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갖고 놀고 그니까요 그거 진짜 OST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진짜 그거 기억 안 난다 그
색깔별로 이렇게 옷 맞춰 입고 이렇게 쫄쫄 입고 돌아다니는. 아, 파워레인저? 파워레인저! 저 파워레인저는 그것도 보러 갔다니까요. 그 뭐요?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배우들이 이렇게 연극? 연극하는 거. 그것도 보러 갔어요. 진짜 어렸을 때. 파워레인저 저는 최애가 핑크색이었는데. 핑크색 쫄쫄이. 그거 저희 어렸을 때 딱 나오던 거잖아요. 근데 저희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그렇게 찍은 애들도 있었어요. 약간. 아. 컨셉을. 네, 컨셉 그렇게 잡아가지고, 네. 다 같이 쫄쫄이 입고. 진짜 웃겼어요. 꼭 근데 만화 아니어도. 그렇죠. 그냥 노래도 옛날 거 들으면. 그니까요. 그때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. 그게 진짜 신기한 게 어떤 특정 시기에 많이 들었던 노래를 이제 되게 오랜만에 다시 듣잖아요. 그러면은 와 그때 있었던 일이나 감정 같은 게 되게 세세하게 막 노래랑 같이 기억나는 느낌? 오, 딱 정확해요. 네. 딱 그거. 그게 진짜 저는 너무 뭐랄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? 네, 애틋해지는 노래는 진짜 많죠. 제가 뭐 여름에 많이 들었던 노래도 있고. 그러니까 뭐랄까 뭐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할 순 없는데 전 있는데. 아 진짜요? 뭐예요? 그 아이유 노래 중에 네. 너랑 나라는 노래가 있어요. 아 네네. 초등학교 6학년 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그때 딱 그때 생각이 딱 나요. 그 노래를 들은 정확하게. 그래서 저희 뇌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. 아니면은 네. 그 노래 말고 예능이랑 드라마 이런 것들. 다시 보기도 한계가 있잖아요, 사실은. 그니까요. 그러니까 뭐 그냥 찾으면 나오는 영상들도 있기는 한데 드라마는 그런 게 많은데 저는 예능 중에 그 펫떳 막 펫떳 패밀리가 떴다 1박 2일 초기 막 그런 거. 펫떳은 다시 보기가 없어요. 좀 방법 아시는 분 있으면 제보 좀. 너무 보고 싶은데. 이게 그 VOD에 안 올라오더라고요. 아무리 찾아봐도. 저는 응답하라 시리즈 봤을 때. 응답하라. 네, 중학교 고등학교 그만 때쯤에 응사가 네. 중2. 아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. 네. 열심히 보셨나봐요. 반에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누가 최애냐를 가지고 이렇게 강론을 막 한 적이 있어요. 아 약간 근데 응사는 항상 그런 게 나오잖아요. 약간. 나는 칠봉이 나는 쓰레기. 남편 후보 가지고 맨날 싸우고. 응팔. 응팔. 원암택 원암유. 진짜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저희 옛날 생각하면 아 이게 자꾸 옛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실 게 없는 게 그 딱히 옛날은 아니랍니다. 해봤자 뭐 한 2, 3년? 아 이게 제가 찔려서 부정할 것도 없어요. 예, 옛날이라고 치죠. 아니 저는 옛날 하면은 뭐 카카오 스토리 막 했던 그러니까 사실 SNS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결국에 그니까 인스타그램 스토리 시작이 카카오 스토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, 느낌이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차원이 다르긴 한데, 그러니까 약간 자기 속마음 털어놓는 느낌으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. 특히 초등학교, 중학교 때 그때 제일 카카오 스토리 엄청 유행했던 거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약간 그 한때 막 닉네임 같은 거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그 안에서 막 누구누구 학교 막 몇 반 누구야 막 그런 거. 그 카카오 스토리 거기에 행운의 편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. 맞아 맞아. 이걸 보는 사람은 무조건 빈톡으로 뿌려야 한다. 그러니까 막 7명 이상에게 뿌리지 않으시 뭐 똑같은 제목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죠. 진짜. 그러면 추억이 막 생각나서 이렇게 견디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? 그럴 때는 그냥 그 추억 파리를 좀 푹 빠져보는 것도 네, 괜찮을 것 같은데? 푹 빠져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냥 옛날 영상 다 찾아보고 저는 그래서 가끔씩 진짜 옛날 생각이 나면은 그 네이버 드라이브 클라우드 앨범 들어가서 조금 약간 수치스러운 기억일 수 있지만 입을 옛날 셀카도 막 보면 그냥 그런 게 오히려 네 그걸 푸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언제 이거를 다시 못 보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인터넷에서 찾았으면 저는 찍어놔요. 찍거나 적어놓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다음에 찾으려면 없더라고요. 그니까요. 이게 하도 이렇게 정보가 교체가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네. 옛날 건 다 미뤄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. 그런 거 찾아놓는 것도 나중에 언제 보고 싶을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그냥
누가 공감 못 해주면 혼자 즐기면 되죠. 맞아요, 맞아요. 그냥 맞아요. 집에서 혼자 노래 틀어도 되고 그러면 되는 거죠. 마음껏 즐기세요. 맞아요. 마음껏 즐기시고 시험 기간에는 다른 게 다 재밌는 게 맞습니다. 그건 진짜 비정상이 아닙니다. 네.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네, 되게 귀엽고 깜찍한 사연이었어요. 진짜 대학생답지 네. 않은 추억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맞아요. 좋은 사연이었어요. 근데 사실 추억은 그러니까 쉽게 지금에 불러올 수 없으니까 예쁜 것 같기는 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냥 아련하고 아쉽고 막 그때로 막 가고 싶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. 네. 오늘 라디오는 되게 시간이 빨리 갔네요. 또 그러니까요. 또. 추억 여행 한번 하고 왔습니다. 네. 저희 추억도 꺼내보고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네. 보시는 분들도 네, 그랬으면 좋겠네요. 바랍니다. 네. 네. 저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네, 돌아올게요. 네, 이상 98기 아나운서 최혜나 97기 아나운서 김영은이었습니다. 안녕!